러시코리아가 화장품에 불필요한 포장재를 없애고 꾸준한 소비자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며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러시코리아는 지난 주말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해양 쓰레기 심각성을 알리는 고 네이키드 10주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는 버려지는 포장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환경 캠페인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해양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부산 지역 학생들, 환경단체와 함께 행진 퍼포먼스를 펼치고 백사장의 네이키드 글자를 완성하며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앞두고 부산 앞바다에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해양 환경에 대한 꾸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코리아는 해양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주최한 이번 캠페인에 이어 하반기 해양 보전을 주제로 한 아트페어를 개최합니다. 러시코리아는 동물과 사람과 환경이 조화롭게 상생하고자 하는 그걸 또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러시코리아는 계속 도전하면서 혁신적인 포장재가 필요 없는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